이렇게 입학 시즌이 되면은 3월인데도 추워지나 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꼭 그랬던 것 같죠? 네, 춥습니다. 뭔가 그 대학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제 개강이니까 아뭐 꽃피는 춘삼월 이런 기분으로 나가면 추워요. 네, 춥죠. 개강 첫 주는 항상 엄청 막 파카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그걸 한 셋째 주 이째쯤 넘어갈 때부터 갑자기 확 더워지는 예, 막 그런 반팔 입어야 되죠, 전부 다. 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꽃샘 추위가 이제 당분간 또 이제 기승을 부리다가 쏙 사라질 텐데 그 꽃샘 추위 그 이제 사라지자마자 아마 예 인터넷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오타들 중에 예. 그 꽃샘 추위를 잘못 쓴 오타가 또 있었죠. 곱샘 추위라고 봄이 돼서 곱샘 추위가 찾아왔네요. 야 정말 그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그 무식해졌어. 무식한 사람들이 더 옛날만큼 똑같은 비율로 있겠지만 더 많이 티가 나는 것더 같아요. 두드러지고 네, 더 있어. 두드러지고 있죠. 그걸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네, 곱샘 추위 아니고 꽃샘 꽃샘 추위죠. 추위입니다. 네. 네, 지금 3월에 이제 뭐 선생님 뭐 새롭게 뭐 시작하신 어떤 뭐 활동이라든가 뭐 계획이라든가 봄맞이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뭐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요. 네. 약간 추워서 움츠러든 경향도 있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뭐 어차피 뭐 밴드에 관련된 건데요. 네. 밴드 생활을 이제 시작해갖고 5월 달에 있을 무슨 블루스 전용 공연,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밴드 활동을 또 재개를 하신다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는 이제 겨울에 운동한다고 스키장을 좀 다녔었는데 이제 스키 시즌이 끝나서 이제는 태권도로 다시 복귀를 할 계획입니다. 어디 도장 좋은 데 예, 생겼나요? 집 근처에 성인 전용 태권도장 좋은 데를 발견을 해서 이제 곧 다닐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타도 한번 쳐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인우 씨가 도장 찾아서 댕기듯이 그 학원이나 이렇게 강사를 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좀 스탠다드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또 3월에 이제 또 대학교 들어가서 새롭게 동아리 들어가고 막 하시면서 아, 맞다. 한참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실 텐데 악기 하나씩 시작해 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2학년 같습니다. 선배가 무슨 기타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오면 그 선배를 데리고 오세요. 그 네. 선배가 잘 치는 기타인지 못 치는 아닌지 기타인지 검증을 검증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동아리방에서 짜장면 시켜 놓고 이렇게 띵가 띵가 이렇게 하면서 후배들을 술치게 하는 여학생 네. 환영한다고 써 놓은 데는 가지 마십시오. 예. 오죽 이거 기타를 여자 꼬시려고 치는 건데 오죽 여자가 없으면 여자 여학생 환영이라고 써놨겠냐 야 그거 얕은 수안 통해 요새 인터넷 시대야. 예, 그렇군요. 네. 네, 다들 3월 기쁘게 즐겁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피어 일렉기타 SSV 모델 같이 준비를 해볼 건데요. 역시나 3월에 스피어답게 걸맞는 네. 기타는 아니군요. 예, 뭔가 6월에 걸맞는 것 같아요. 예, 뭔가 그냥 굉장히 이제 강렬한 피를 묻혀서 예, 나와? 지옥 같은 그런 느낌의 지옥도 같은 느낌의 그런 기타네요. 아니, 어쩜 이렇게 과격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하얗기만 하다 그러면 그냥 젠틀한 디자인인데 피를 발라놓으니까 그렇죠. 이 밑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피 발라놓고 시꺼멓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 30만 원이면 이게 입문용이잖아요. 가격이 입문을 이렇게 과격한 기타로 그러니까 하라고. 태권도 배우고 뭐 유도 배우다가 나중에 당랑권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쌍절곤부터 배우는 거잖아. 아, 네. 바로 그냥 손에 무기부터 창술 뭐 이런 네, 것부터 배우는 들려준 거예요. 거죠. 아, 네. 그런 것 같네요. 이 SSV 모델이 가격이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플라잉 V 형태의 모델이라 실제로 처음 기타를 시작하시는 분이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스트랩을 준비해놨는데. 네, 지금 이게 잭 들어가는 그 포인트와 이게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서 잭이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꺾 허벅지에다가 잘못 껴놓고 있으면은 금방 기역자로 또 단선이 될것 같고, 근데 기역자 잭은 저기는 여기를 건드려 갖고 기타가 망가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좀
잭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스트랩을 웬만하면 쓰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스펙 한번 쭉 살펴볼게요. 바디가 마호가니고요. 4개 캐나디안 메이플 C쉐입 넥, 그리고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 머신 헤드 스피어 18:1 다이캐스팅 헤드 머신 24프렛에 648mm 스케일 길이 스피어 헥사 1, 2 프론트 리어에 각각 달려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푸시풀 되고요. 3웨이 토글 스위치, 락킹 앤드 튜너매틱 브릿지 스트링 스루 바디 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딱 생긴 것만 봐도 엄청나게 강렬한 사운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체 검사하고 바로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장은 꽤 클 것 같아요. 이거 가볍네요. 네, 엄청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전장은요 109로 오. 봐야 되겠어요. 109. 109. 와, 가볍다. 네, 가볍습니다. 이게 3kg는 넘을 또 크기 때문에 좀 현혹이 되고 있었나? 기타 커서 네 무게 원주율을 썼습니다. 그때면 3.14 네. 그렇군요. 네. 3.03 오케이 올려보겠습니다. 2.96 와, 네 아, 제가 맞아. 좀 비슷했네요. 2.96 3이 안 나간다라는 얘긴데요. 이 큰 기타가 3이 네. 안 나가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109에 2.96 우리가 가볍다고 생각했던 게 정말 맞았네요. 생각보다 네. 더더욱 가벼웠습니다. 두께 재볼까요? 워낙 각이 져서 두께 재기 네. 편하네요. 픽가드 포함 47 45 정도겠군요. 네. 픽가드 빼면 픽가드 빼면 그 정도 되겠네요. 아주 가벼워서 건사기가 아주 좋죠. 77 77 그 4777 오랜간만에 스트랩을 끼고 스트랩을 장착을 합니다. 네. 이게 참 이 웬만한 플라잉 뷰는 여기다가 이렇게 끼시면 되는데 지금 아유, 저 잭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네. 아무것도 안 되는 네. 그런 플라잉 뷰입니다. 오늘은 기어타임즈 창립 이래 처음으로 서서 칠까요? 저는 서서 친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전에 그 앰프 리뷰할 때. 아 맞다. 여기 허리춤에다 아. 달고 이렇게 쳤었죠. 네, 네. 서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 좋네요. 멋있네요. 네. 이야 선생님 서서 시연을. 네, 팬더 클린턴입니다. 팬더 클린턴이고요. 지금 프론트 픽업 공연하시는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네. 이걸로 할까? 브루스한테 이걸로 하면 좀 이상하죠? 아, 소리 두껍습니다. 하면 예. 오 괜찮네 코일 탭. 코일 탭 괜찮네요. 쓰니까 좋네. 마샬 클린턴. 코일 탭에서 아주 적절한 소리가 나오네요. 진짜 적절한 소리가 나네. 지금 코일 탭. 쓰니까 종 부리고 싶네요. 막 밟고 싶네요. 네. 좋다 이거. 네. 팬더 게인. 네. 소리 시원하네요.
굿. 아주 둔중합니다. 둔중하고 네. 아, 게인은 곱게 먹네요. 네, 게인 잘 먹고요. 그리고 코일탭 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네, 아주 그 저희 쓸만합니다. 아주. 네, 그 험버커의 그냥 클린톤 듣고 야 이거는 너무 둔기 아니야? 이랬는데 코일탭 딱 빼니까 아주 적절한 소리가 나오네요. 코러스까지 넣으면 네, 굉장히 예쁜 소리예요. 이게 플라잉 후이에서 이 정도 사운드가 나온다면 활용도가 아주 높다는 얘기거든요. 생긴 것만 빼면은 입문용 그러니까 3월에도 어울리네요. 네, 생긴 게 좀 생긴 게 좀 네. 섬뜩하게 생겨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피 바를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피 그거 그런 것 같아요. 회칼에 피 묻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무서운데. 그 이제 창 모양만 가지고 공포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제 한계를 느끼시고 이제 피를 바르는 걸로. 네. 스피어의 SSV 모델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주에다 좀 묻혀서 강렬한 톤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일어서시니까 이게 시연이 아니라 공연처럼 되는군요. 좋습니다. 아까 즐거운. 아까 3월에 뭐 저희가 5월에 공연한다는 게 이런 규모가 아니고요. 네. 좀 크게 드러머도 있고 아, 이렇게 저 옆에서 건반 치고 네. 이렇게를 페스티벌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죠? 예. 아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낫잖아요. 이렇게 요 앞에서 이렇게 좀 맥주 좀 먹고 이러면서 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명음 씨가 이런 공연 자주 해요. 아 이렇게 좋아하시죠? 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안방 같은 공연 네, 간의수 공연이라고 네. 이렇게 그렇게 재밌게 잘 챙겨 하십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까지 반주 사운드가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N4 모델이요, N4. N4 빈티지 모델 1739화였습니다. 예, 주다스 프로토스님. 정말 상큼하십니다. 네, 예상외의 소리네요. 익스트림의 그 소리는 누노의 손가락에서 나오는 거였지 제 손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군요. 한 줄평 네가 잘라야 맛있어 보이는 돈가스. 네. 그런 것도 그 좋네요. 네, 주다스 프로토스님 하나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 저희가 비계 어떻게 쓰시는지 이야기를 했던 그 화인데 위즈무님. 저는 초벌 비데를 하고 나서 깨끗해진 상태로 샤워기로 한 번 더 씻어냅니다. 비누칠도 하고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헐겠네요. 매번 그러면. 그러니까 초벌도 하고 비데도 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샤워기 하고 비누칠하고 이건 집에서 할 때만 할 수 있는 풀코스겠네요. 집이 아니라 집에서도 힘들어요. 찜질방 아시죠? 사우나나 동네 네, 사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니까 마호가니님. 저는 비데에서 예열, 초벌, 좌우 반동, 건조, 휴지 피니쉬 다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제일 이상한 듯. 네, 이런 분도 계시네요. 저 그거 처음 봤습니다. 자, 그 오사카의 난바 힙스라고 큰 빠칭코 건물인데요. 네. 빠칭코 건물이니까 되게 잘 해놨잖아요. 라스베가스처럼 잘 해놨는데, 아이 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앞에 신세사이저가 있어요. 왜 있는 거죠? 이걸 누르면 네. 그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외계인 그림 같이. 비대가 그렇게 움직여요. 삼각형 돌면 이게 노즐이 삼각형으로 움직여요. 점이 점점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신기해서 눌러봤죠. 야, 별 진짜. 별 진짜. 아, 대단하네. 대포가 붙어서 대포가 딱. 그러면은 뭐 빡 이렇게 올라옵니까? 아니, 그런 것도 그렇게 좀 격렬한 건 없고요. 그게 어떻게 점점 8개 찍혔는데 그 8 포인트를 한 노즐이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쏘나 봐요. 되게 그렇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점 두 개가 이렇게 팔자처럼 따닥 모여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제일 쓸모 있더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만큼 움직여요. 이렇게 TV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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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예, 나가 뭐 이거죠. 예. 어, 그런 것도 있군요. 그리고 폴 길버터님, 살면서 비데 써본 적 없습니다. 어허. 네. 윈스턴 저질님, 어, 집에서는 그냥 비데 안 쓰고 초벌 비누칠, 이거 밖에서는 물 휴지로 마무리합니다. 물 휴지? 네, 초벌 건조 안 합니다. 알게트리스님, 저는 비데 시작하고 어느 정도 깨끗해졌을 쯤 손으로 재벌. 손으로 닦아 이걸? 그리고 세면대에서 손을 닦고 마무리. 그 어떻게 좀? 그러니까 우리 중세와 그, 현 모던이 공존하는데 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저기 샤워기로 이렇게 씻을 때는 네. 손으로 이렇게 씻잖아요. 네. 네. 근데 비누가 있잖아. 네, 그렇죠. 아이씨. 그래서 그러니까 손으로 비데와 함께 손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세면대에서 손을 닦고 마무리라는데요. 참 정말 참, 같은 가, 기구를 다들 맞,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비데로 하고 그 새끼줄로 마무리를 하시죠? 새끼줄 이거. 아 근데 저기 동남아 쪽 가보면은 네. 동남아 쪽에는 비데 대신 다 저기 있잖아요. 샤워기가 달려 달리고, 있잖아요. 물꼭지가 네.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참 뭐랄까 같은 도구라도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군요. 저는 옛날 태국 갔을 때 화장실 어떻게 쓰는지 몰랐어요. 희한하게 돼 있어요. 발 올려놓는 데가 있는데. 아, 예, 예. 그쵸, 예. 그 발 올려놓는 데 내 발하고, 아, 그럼 여기다 올려놓고 어떻게 하지? 야, 이렇게 뒤로 도나? 막 해가지고 네, 좀 헷갈렸습니다. 그렇죠. 네. 좀 희한한 어떤 느낌의 그런 화장실들이 많이 있죠. 이 중에 누가 제일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손으로 마무리하시는 분이 제일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게트리스님, 저는 비데 시작하고 어느 정도 깨끗해졌을 때쯤 손으로 재벌. 그리고 세면대에서 손을 닦고 마무리. 건조까지는 안 하네요. 네. 네, 뭐 놀러 오셔도 되는데 저 악수는 안 할 겁니다. 네, 네 알게트리스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오늘 선물 드리고 한 드릴게요. 이게 영국에서 그 잘 쓰죠? 아, 이 블러디 이거 좋습니다. 네. 네. 아, 블러디 강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블라디 강하다. 네, 블라디 강하다. 네. 근데 강한데 참 기분 좋게 강해요. 네. 이게 막 마호가니 같은 살벌한 바디였으면 막 찐득했을 텐데 살짝 날라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가는 거 그렇죠. 뭔가 입문용인데 가격대는 입문용인데 예. 정말 애매한 어떤 그 파워를 갖고 있어요. 예. 활용도와 용도가 좀 그래서 어, 저는 어, 지옥의 초입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연어. 네. 그렇죠. 네. 좋네요, 기타. 블라디. 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코일텟. 어, 참 좋아요, 코일텟. 네, 코일텟 좋습니다. 좋네요. 네. 연옥에서 연주하는 블라디 기타. 블라디 기타 SSL. SSV. 쌍쌍바. SSV 쌍쌍바. 쌍쌍바 모델 같이 보시고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요쪽을 먹는 분이 더 이 아, 여기 메커에서도 딱 쌍쌍바 네. 자, 지독한 가성비 30만원 30만 원. 아 진짜 가성비 진짜 지독하네. 제품이라면 조금 다시 좀 설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뭐 아니 그러니까 가벼워서 네. 소주 대 냉면 몇대 1? 그 다음 8.5, 8.0 저게 저런 대로 아닐까? 애매하게 가랑이 사이에 끼고 연습할 생각하지 말고 일어서 임마. 일어서 임마. 어, 뭐 그런 것도 거 입문용 맞네요. 네. 네. 입문용 일부러 맞습니다. 저기다가 트랩을 이렇게 딱 네. 결계를 쳐놓음으로써 허벅지 사이에 애매하게 끼우지 못하게 무조건 스트랩을 끼우고 일어나게 네. 공연 연습용 기타. 좋네요. 공연 연습을 강제하는 바로 그런 기타. 쌍쌍바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